이렇게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급수축할지, 끝없이 팽창할지, 뭐 여러가지 주장과 학설들이 있고, 또는 464억 광년 같은 다른 주장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우리 은하에만 무려 수천억 개에 달하는 별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기껏해야 수천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 멀리 은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천 광년 떨어진 어떤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별의 1천 년 전 모습을 본다는 걸 뜻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천체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그곳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관측 장비에는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1천 년 전 말 타고 창 던지던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약 30만 광년 떨어진 어떤 존재들이 지구를 관찰한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아닌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또는 호모사피엔스가 서로 짝짓기를 하고 있는 19금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 점 하나가 있네요. 우연한 기회, 그리고 우연히 이 점이 대폭발이라고 표현되는 급팽창을 합니다. 잘 아시는 빅뱅이론으로, 사실 빅뱅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입니다. 일단 지금은 빅뱅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현재까지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는 큰곰자리의 불규칙은하 GNZ11이고요. 제임스 웹이 잡아낸 은하 중에서 최근에 알려진 아벨 2744라 명명된 거대 은하단 방향 뒤에 있는 글라스 Z12 은하입니다. 138억 년 전에 시작된 빅뱅 이후 약 3억 5천만 년 후인 134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로, 이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빅뱅이 시작된 후 약 1억 년부터 은하가 만들어지는 준비운동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가장 오래된 천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언론 매체의 발표는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지금 공개된 사진들은 빛이 출발할 당시의 정보값이고 현재 이 별이 존재하는지 사라졌는지 그것은 우리도 모르겠다. 보통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이며 그 거리는 138억 광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460억 광년 또는 464억 광년 같은 다른 주장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인플레이션 같은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기껏해야 몇 킬로미터 정도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간의 확장 속도가 광속보다 빨라지면 빛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간의 확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반대편까지 도달하지 못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 현상을 빅뱅 전으로 놓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단은 표준 모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후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보다 느려지면 공간을 나아가던 빛은 138억 년의 세월을 거쳐서 겨우겨우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동해서 지구까지 오는 그 사이에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138억 년 전, 빛이 출발한 지점은 공간의 팽창 때문에 계속 확장이 되고요. 현재는 약 460억 광년 거리까지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말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 아닌 460억 광년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했으니까요. 즉,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전자는 빛이 출발해서 지금 지구에 도달한 정보의 값이고, 후자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는 지금 당장의 빛의 근원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값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코를 풀고 있는 동안에도 공간의 가속 팽창이라는 말을 타고 빛보다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의 바탕에는 빛은 관찰자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항상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겠죠. 이것은 현재 광속을 넘지 않는 은하조차도 먼 미래에는 점차 빛의 속도 이상으로 우리와 멀어지고 결국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요. 이 사실을 알아낸 설퍼머트와 브라이언 폴 슈밋 그리고 애덤 가이리스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급수축할지, 끝없이 팽창할지, 뭐 여러가지 주장과 학설들이 있고, 또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숫자의 숨은 의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과 이동시간의 문제는 결국 모든 과학이 한 점으로 보이는 생명은 무엇이며 우주에서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인가라는 화두를 풀려는 과학자들에게 넘기 힘든 큰 벽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우주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녀석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